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스테이지 5 장타 프로젝트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스테이지는요, 제가 생각하는 골프의 철학이 모조리 녹아있는, 그리고 이 스테이지 하나만 제대로 봐도 여러분들은 골프를 정말 잘 칠 수 있다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생할 필요 없는데 고생하고 있고, 공부할 필요 없는데 공부하고 있고, 연습할 필요 없는데 연습하고 있는 그 수많은 동작들이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스테이지 5 장타 프로젝트에서 모조리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타 프로젝트에서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포핸드 드라이브입니다. 포핸드 드라이브는요, 골프에서는 정말 듣기 힘든 단어입니다. 오히려 탁구, 테니스에서는 정말 쉽게 들을 수 있죠. 탁구에서 이렇게 공을 위로 걷어 올려 치면서 탑스핀을 주는 이러한 스트로크를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테니스 라켓도 숙인 상태에서 공을 아래에서 위로 걷어 올리면서 탑스핀을 주는 이러한 동작을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골프는 분명히 위에서 밑으로 찍어 눌러야 되는데 포핸드 드라이브를 치라고 하니까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스테이지 5 장타 프로젝트를 저랑 끝까지 함께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골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막막했던 그 생각들이 완전히 팍 떠지면서 개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완전히 속아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할 필요가 없던 것들이었는데 이토록 고생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포핸드 드라이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요. 포핸드 드라이브는 공을 이렇게 말아 때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골프 스윙을 생각을 하면 골프 스윙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내 몸을 축으로 하는 회전 운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골프뿐만이 아니라 테니스, 탁구, 야구, 어떠한 도구를 들고 공을 치거나 공을 차는 행위에서는 내 몸을 중심으로 하는 축이 있는 상태에서 몸을 회전을 시키면서 운동 에너지를 발산시키거든요. 그렇다면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데 그 구간에는 직선 구간이 존재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골프 스윙에서는 직선 구간이 단 1mm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는 스퀘어 페이스라고 해서 타겟으로 똑바로 페이스를 맞춰서 그쪽으로 똑바로 보내라라는 레슨을 정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 레슨 때문에 여러분의 골프는 망쳐지고 있는 겁니다. 골프 스윙에는 스퀘어 페이스로 공을 맞힐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핸드 드라이브가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포핸드 드라이브는 아래서부터 공을 걷어 올려서 딱 옆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걷어 올려서 탑 스핀을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골프에서는 절대로 탑스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이 타격에 의해서 골프공은 기본 백스핀을 갖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포핸드 드라이브를 친다고 해서 이 백스핀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많은 백스핀 양을 줄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백스핀 양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나치게 브레이크를 걸었던 이 백스핀으로 인해서 잃었던 비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포핸드 드라이브로 이 골프공을 쳐볼게요. 제가 들고 있는 건 골프채지만 저는 골프 라켓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걷어올리는 느낌으로 치게 되면 공이 쭉 해서 드로우가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쭉 걷어올리면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드로우가 걸려요.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구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힘을 쓰는 구간이 임팩트 이후에는 왼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휘는 건 매우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공단속을 못해서 스퀘어 페이스로 유지해서 공이 우측으로 지금과 같이 튀어나가면 이거는 원심력에 의해서 주도권을 빼앗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공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감는 공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치면 무조건 공은 왼쪽으로 돌게 돼 있죠. 그러면 선수들이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서 여러분께 지금 레슨을 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생을 하는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쳤더니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회 나가서 맨날 후기 나고 고생을 해요. 그리고 이 아카데미 특징이 잘 치는 선수 위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감기는 선수들은 아, 왜 그러지 물어봐도 야, 좀 그럼 오른쪽으로 치면 되잖아. 아, 오른쪽으로 쳐봐. 그러면 여기에서 아, 왼쪽으로 도니까 가운데로 떨어뜨리려면 아, 오른쪽으로 출발을 시켜서 돌리면 똑같이 어, 돌아서 가운데로 오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구질은 왼쪽으로 감기는데 계속 감기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가운데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 오른쪽으로 치면 가운데로 오는구나라는 걸 학습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우측으로 쳤더니 공이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이 선수들은 그거에 맛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측으로 쳐야 가운데로 떨어진다라는 게 세뇌가 되다 보니까 그들은 똑바로 치는 게 오른쪽으로 치는 걸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똑바로 치고 있어. 근데 우측으로 쳐야 똑바로 떨어지니까 본인들은 우측으로 쳐야 똑바로 간다라고 세뇌가 돼서 결국엔 그 행위가 자기는 똑바로 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이 이미 차이가 발생한 게 정착돼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여러분께 레슨을 할 때에는 똑바로 치라고 그래요? 우측으로 치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똑바로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똑바로 치려고 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 구질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스윙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정말 놀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선수들은 거의 모두 다 포핸드 드라이브를 치고 있습니다. 스퀘어로 때린다고 하지만 포핸드를 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정상적으로 포핸드 드라이브를 칠 겁니다. 포핸드 드라이브를 치면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포핸드 드라이브를 잘 친 겁니까? 못 친 겁니까? 굉장히 잘 친 겁니다. 그런데 저는 포핸드 드라이브를 또 친다고 할 겁니다. 또 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공이 우측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포핸드 드라이브를 친다고 친 거예요? 안 친 거예요? 친 겁니다. 저는 포핸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포핸드가 늦다 보니까 공이 빠져나가는 걸 단속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는 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포핸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겁니다. 하지만 늦게 한 거죠. 그래서 탑 프로 선수들은 왼쪽 편으로 보는 상태에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해요. 그런데 일부러 포핸드 드라이브를 늦게 하는 거예요. 하긴 하지만 포핸드 드라이브를 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왼쪽으로 출발을 시켜서 늦게 했으니까 못 잡아 당기겠죠. 그런데 우측으로 떨어지는 페이드 구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파워 페이드예요. 제가 이 프로젝트 이름을 뭐라고 붙여드렸습니까? 장타 프로젝트라고 그랬죠? 장타는 이 포핸드 드라이브를 하면 여러분이 없던 장타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몰라서 기본값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값으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그 기본 거리를 되찾아드리겠다는 데 그 출발점이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높낮이도 다 응용을 하고 또 구질까지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여러분에게는 축복과 같습니다.
컨벤셔널 스윙 때문에 여러분의 골프는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인데 파트를 끊어서 연결을 짓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핸드만 하면 모든 것이 설명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포핸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핸드를 하면 공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왼쪽으로 휜다고 그랬죠? 그럼 선수들은 왼쪽으로 휘는 게 싫으니까 어느 쪽으로 친다고 그랬죠? 오른쪽으로 친다고 그랬죠? 그럼 오른쪽으로 치려고 하면 일단 백스윙을 들고 오른쪽으로 몸을 틀겠죠. 이쪽으로 쳐야 되니까. 그러면 체가 돌아 위에 있던 게 돌아 뒤로 넘어가겠죠. 왜? 이쪽 오른쪽으로 포핸드를 쳐야 되니까. 그러면 머리가 뒤에 남아요 안 남아요? 왜? 이쪽으로 쳐야 되니까 머리가 뒤에 있어야지 저쪽으로 칠 거 아닙니까? 사람 몸이. 만약에 왼쪽으로 친다고 하면 머리가 나가줘야 왼쪽으로 칠 거 아니에요. 머리가 뒤로 남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못 치잖아요. 또 그럼 머리가 뒤에 남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머리 고정하라고 해놓고 왜 자꾸 머리 나가냐고 그러죠. 다운 스윙을 시작하면 사람 몸은 기본적으로 회전이 시작되니까 여러분의 축은 이만큼 최소한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안 나갑니까?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포핸드를 출발점으로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포핸드를 기본 값으로 깔고 들어가면 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는 당연히 뒤에 남게 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쳐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쳐야 되니까. 그리고 오른쪽으로 치면 팔이 뻗어질까요, 안 뻗어질까요? 뻗어지겠죠. 왼쪽으로 치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치키닝이 되는 거지만 뻗어질까요, 안 뻗어질까요? 뻗어지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치면 던져야 할까요, 안 던져야 될까요? 던져야 되겠죠. 왜 공이 똑바로 치면 왼쪽으로 감기니까. 아시겠어요? 모든 것들이 전부 연결이 되는데 이 큰 그림을 그려주지 않고 여러분께 그냥 무조건 스퀘어 끌고 내려서 끌고 내려서 어떻게 때리고 버텨라. 버텨줘야 버티죠. 여러분들이 헤드업을 왜 해요? 헤드업이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허리업 스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가서 이렇게 허리를 버티면서 하는 이 동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허리를 세워라 칠 때. 머리를 드는 건 좋지 않지만 허리를 세우면서 치는 건 아주 좋은 동작이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11자로 놓으면 왼쪽 발목이 부러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오픈 셋업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 준비 동작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하건 간에 내가 공만 보면 포핸드만 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골프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전거 탈 수 있으세요? 매일매일 타시는 분은 잘 타겠죠? 그런데 전 자전거 탄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그런 분들 따릉이 타면 탈 수 있죠? 왜 탈 수 있어요? 그럼 기억 속에 남아있거든, 내 몸 속에. 근데 골프는 한 6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안 하면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포핸드로 배운 게 아니라 로봇처럼 배웠거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어지는 그 레슨 내용에서 포핸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포핸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기본값으로 왼쪽으로 포핸드를 하면 감기게 되지만 우리 멤버분들께서 포핸드를 늦게 하면 늦게 했어요. 지금 늦게 했습니다. 제가 포핸드 한 거죠. 이렇게 지금 멋진 푸시드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프로들은 백스윙을 높게 드나요? 높게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같은 각도로 들어요. 같은 각도로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만큼밖에 못 드는 이유가 꼬임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잖아. 그런데 선수들은 이 똑같은 각도에서 꼬임이 계속 많이 들어가니까 스윙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산을 올라가는데 꼬임을 위해서 지금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분은 꼬임 정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선수들은 더 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선을 그대로 타서 탑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꼬임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높게 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들의 백스윙입니다. 그러면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쳐야지. 왜 이걸 갖다가 아래로 다운 뭐 수직 낙하를 하라고 하고 무슨 샬로잉을 하고 왜 그런 설명을 할까요? 아니 포핸드 드라이브 해 하려고. 포핸드 드라이브를 하려면 위에서는 포핸드 드라이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쉽게 말하면 높게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서
포핸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꼬임은 많이 만들어 놓고 그 꼬임 유지해서 빡 포핸드를 치려고 하는 동작일 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꼬임을 못 만들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선수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서 포핸드를 하기 위해서 위치를 시키잖아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굳이 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포핸드를 시작하는 지점까지만 가서 바로 감아 올리라고. 그래서 백스윙을 뒤로 빼라고 제가 이야기를 여섯 차례 드렸잖아요. 선수를 위로 쭉 들었다가 이대로 안 치고 내리면서 뒤쪽으로 빼는 걸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못 가니까 괜히 여기 올라가서 뒤로 빼지도 못하는데 저 박아서 실수하느니 여기에서 내리는 동작을 빼버린 내려와 있는 그 위치로 찾아가서 바로 포핸드를 가자고 말씀을 계속 강조드렸고 그게 옥스윙의 백스윙 베이스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옥스윙은 포핸드 드라이브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포핸드 드라이브를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골프가 완전히 우스워질 거예요. 그냥 매일 골프장 가고 싶고 굉장히 기대가 커질 겁니다. 이 프로그램 한 달에 6만 원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비용을 투자를 해서 얻어갈 수 있는 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그 시간, 열정 그런 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포핸드 드라이브 오른손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어서 더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 방법론은 다음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와 함께 하십시오. 포핸드만 칠 줄 알면 또 포핸드가 만약에 치기 어려운 거라면 제가 이걸 끄집어 오지도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치기 쉽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 방식대로만 따라하면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골프 잘 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전매특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 맨날 테이크백 어떻게 하고 꺾고 내리고 그렇게 가르치거든. 앞으로 진행될 레슨 제가 여러분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테니까 그냥 아유 나는 옥선생 말 듣고 망해도 좋으니까 따라가련다 하고 따라오십시오. 아셨죠? 저는 다음 시간에 진짜 재밌는 그리고 리얼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